카드가 난무한 경기였습니다. 15일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대한민국과 바레인의 2조 1차전에서는 대한민국이 5장, 바레인이 2장의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형평성이었습니다. 전반 9분, 미드필더 박용우가 경고를 받더니 그 직후인 12분, 김민재가 역습저지 과정에서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29분에 또 이기재까지 경고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수비진 전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특히 이기재의 반칙은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음에도 주심의 판정은 단호했습니다. 바레인은 전반 31분과 45분 경고를 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후반전에도 대한민국은 공격수 조규성과 손흥민이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남은 경기 카드 부담을 안고 싸우게 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인 것은 후반전 바레인 수비수 바케르가 공을 뺏기 위해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다리를 걷어 찼는데도 심판은 그냥 반칙만 선언했고 후반 39분 바레인 미드필드 이브라힘 알왈리가 골 경합 과정에서 손흥민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는데도 경기만 지연됐을 뿐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AFC는 대한민국 바레인전에 중국 국적의 심판진을 대거 배정했습니다. 주심의 마닝, 제1부심의 주페이, 제2부심의 장청, VAR 심판의 푸밍을 배치했습니다. 석연찮은 판정 속에서 나온 5장의 옐로카드는 8강까지 누적됩니다. 16강에서 또 경고를 받으면 8강에 나설 수 없고 8강에서 경고를 받으면 4강전에서는 뛸 수 없게 됩니다. 토너먼트에서 이란과 호주 등 강팀과 만날 가능성이 크기에 옐로카드 관리는 클린스만호의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